안녕하세요. 수페즈가 세계입니다. 대하산 자연휴양림에는 조랫대가 굉장히 많거든요. 자기들 얘기해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제가 오늘 그 조랫대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. 조랫대 엄청나죠? 완전히 덮고 있어요.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조랫대는 대나무류에 속하거든요. 대나무 중에 키가 가장 적은 대나무를 조랫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조랫대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걸 다 통칭해서 그냥 또 산죽이라고도 부릅니다. 산에서 나는 대나무라고. 이 조리대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조리 아시죠? 조리. 예, 그 원래 그 이물질을 골라내는 그런 도구인데 우리는 그 쌀에서 돌을 골라내는 그런 걸로 많이 썼죠. 그 조리를 만드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. 그래서 우리가 조리대라고 불렀어요. 지금은 안 쓰고 복조리로 좀 정을 초하는 날좀 돌리기도 하죠. 그리고 이 조리대는 대나무하고 마찬가지로 그 꽃도 가끔 피고 씨앗도 달리지만은 번식은 주로 뿌리 있잖아요. 뿌리가 땅속에서 이렇게 쭉 번져가지고 죽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번식을 해요. 이걸 영양번식이라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조리대들이 다 땅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시계에서 하나죠. 그래서 이게 꽃이 피면은 같이 피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. 이 조리대는 5, 6년 만에 한 번씩 꽃이 피거든요. 근데 제가 돌아다니니까 죽은 조리대도 있고 산 것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는다 하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 조리대가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. 한꺼번에. 그죠? 모여서 자라고 있는데 이러면은 다른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. 보시다시피 나무 외에는 풀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. 너무 촘촘해서 살 수가 없어요. 이게 생태계에서는 문제가 돼요. 이 건강한 생태계가 되려면은 이 식물의 종류가 다양해야 되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꽃들이 거의 안 보여요. 그 제주도에 가면 제주 조리대라고 있어요. 이게 그 한라산을 뒤덮어서 문제가 된다고 몇년 전에 그 방송도 뉴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. 과거에는 그 말이나 소를 이렇게 방목을 시켰으니까 그 짐승들이 이게 겨울에 뜯어먹고 이러니까 개체가 조절이 되는데 요즘 방목을 안 하니까 이게 너무 잘 번져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 조리대 잎은 그 우리 약용으로 많이 쓰거든요. 좋다 그래요. 근데 우리 조상들은 약용도 약용이지만은 이 떡이나 음식 같은 거를 보관할 때 변하지 말라고 씻지 말라고 이렇게 싸서 보관을 했어요. 뭐 천연 방부제라고 보시면 되겠죠. 우리 뭐 이렇게 만개잎이나 떡갈나무 잎 이것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. 그죠? 물론 뭐 송편 칠때 솔잎 까는 것도 뭐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. 이 조리대는 우리나라 뭐 어디서나 잘 자라요. 엄지에서도 잘 자라고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요. 건조한 데 빼고는요. 이 대하산 그 휴양림에도 이렇게 조리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오전에 비가 내리고 지금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조리대 이야기를 나와서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